안녕하세요. 달기닭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에서 뭐 먹고 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귀농귀촌 준비를 하면서 귀농귀촌 하면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 했거든요. 근데 막상 귀농귀촌을 준비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귀농귀촌에서도 할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사도 뭐 밭농사, 논농사, 과수농사 이런 종류도 다양하겠지만 그리고 요즘은 6차 산업을 대비해서 6차 산업에 맞는 농사법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제가 소개드릴 영상도 6차 산업에 맞는 아주 핫한 농법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알게 된 정보인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귀농귀촌을 염두에 두시거나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게 귀농귀촌에서 먹고 살만한 농법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어떤 영상인지 같이 보실게요. 고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2018년도에 여주로 귀농을 했고요. 네. 그리고 농업 관련 그 자재 연구한 사업을 한 20여 년간 네네. 해왔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농업을 하게 됐고요. 그때 한 10여 년 전에 이 아쿠아포니스라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실험 농장을 한 20, 30평 정도를 한 10여 년간 했죠. 귀농 지역을 경기도에서 찾다가, 경기 여주로 왔는데요. 물이라든지 환경 찾아다니다가 여기 여주시 능선면 메아리로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차 되신 거네요? 이제 아쿠아포니스는 제가 한 뭐 10여 년을 해왔지만 주로 이제 연구 쪽을 제가 많이 해왔고요. 이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는 아쿠아포닉스 생소하거든요. 처음 들어봤는데 아쿠아포닉스가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아쿠아컬처가 양어거든요. 양어. 물고기 키우는 양어인데 그게 이제 하이드로포닉스가 수경재배예요. 그런데 두 개가 합성된 용어로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고 그 유엔 식량기구에서도 권장하는 농법이고 그 매뉴얼 자체가 유엔 식량기구에서 나왔어요. 특히 이제 물 부족한 나라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가족들이 이제 쉽게 물고기를 잡아다가 작은 물로 재배를 해서 자기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이제 유엔 식량기구에서 나온 거죠. 물고기를 키우면서 물고기 사료만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가 배설하는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아가미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미생물이 얼만큼 균형을 잘 갖춰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농장이 제대로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단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쿠아포니스는 물고기와 채소를 같이 키우기 때문에 물고기에게 항생제를 줄 수가 없어요. 친환경 그 인증이 되기 때문에 난리가 나죠. 또 채소에도 마찬가지로 농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채소에 농약을 주게 되면 물고기가 다 죽어버려요. 농약이나 항생제를 줄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쿠아포닉스가 한마디로 물고기도 같이 기르면서 야채도 기르고 그렇죠. 네, 같이 친환경 농법이네요. 한마디로 두 가지를 다 친환경으로 해야만이 가능한 거죠. 약간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한 가지만 하기 힘든데 저희는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균형을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농법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농법을 대표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었어요?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지방의 한 군데로 귀농을 하게 되었는데 그 유리온실을 하려고 했었어요. 유리온실. 네.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 아쿠아포니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때는 뭐 국내에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전부 이제 해외 사례들이라든지 이제 그 미국의 아쿠아포니스 거의 그 시제로 갈 수 있는 그 라코시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이제 논문이라든지 쭉 그 공부를 해가지고 독학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최근에 봐보니까 옛날에 이론이 전부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국제적으로도 그 이론이 이제 새롭게 나타났는데 근데 그게 아쿠아포니스 쪽에서는 아직도 적용을 안 되고 있고 이론적으로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저희도 우연찮게 이게 미생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돼 있지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대표님만의 새로운 농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겠네요.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렇죠. 지금도 이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필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쿠아포니스를 저는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엄청 여러 가지 종류인데 네. 어떤 걸 주로 지금 재배하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주로 엽채류 네. 종류 중에서 엽채류? 네. 네.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샐러드채 종류예요. 샐러드 종류? 네. 네. 샐러드 채소 종류인데 네. 목표가 이제 샐러드 공장을 제가 하는 게 목표예요. 샐러드 공장이요? 네.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육차 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한 12, 13가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이것 또한 30여 가지 정도 재배를 네. 할 계획이고 네. 그러면 여기 물고기 아까 키운다 하시는데 네. 물고기는 어떤 종류를 키우고 계세요? 저희는 물고기는 메기를 키우는데요. 네. 물고기도 항생제를 주지 않고도 네. 지금 2년 이상 키우고 있고 친환경 채소를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네.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나 이런 데서 네. 인터넷 판매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 주문을 해서 계속 확인을 해요. 네. 그러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물고기를 메기 말고 다른 종류도 많은데 메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종류도 많이 키울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미생물 균형 때문에 21도 정도 이상을 항상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기는 하루에 밥을 여러 번 안 줘도 돼요. 네. 아침 저녁만 줘도 되고 네. 하루에 줄 걸 하루 아침에 한 번만 줘도, 한 번만 줘도 되고. 되고 그런데 아, 편리하구나. 다른 이제 붕어류나 뭐 이런 네네네. 종류들은 위가 없기 때문에 네네. 밥을 하루에 여러 차례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메기가 제일 쉽고. 그렇구나. 그러면 네.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쉬운 게 메기겠네요. 만약에 한 제일 쉬운 게 메기입니다. 밖에서 재배하는 그런 농작물보다 아쿠아포닉스 농장이 유리한 게 장단점이 따로 있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채소를 먹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거는 일반 재배하는 것들에 질산염이 한 4분의 1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라든지 네. 어른들이 그 노인들이 먹을 때 아주 좋은 거죠. 그 유럽의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채소 양이 상추 이파리 4개 정도입니다. 네네. 상추 이파리 4개 먹으면 우리 고기 쌈 싸먹을 때만 해도 벌써 10장 이상 먹잖아요. 네네. 저희 거는 그거보다 4배 이상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 겉잎에 이게 질산염이 많아요. 네네. 속잎에는 질산염이 적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마트나 그런 데 보면 겉잎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파는 네. 것은 그것은 소비자 중심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아니고, 식당이라든지 식자재 상들을 기준에서 만들어진 거죠. 저는 일단은 좀 고집스럽게 포기로만 판매합니다. 네. 겉과 속을 같이 먹어야만이 가장 건강한 먹거리죠. 질산염이 적기 때문에 보관이 아마 두세 배 오래 갑니다. 일반 채소보다. 제가 보니까 여기 시설 투자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대표님 여기는 몇 평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한 400평 정도. 그러면 됩니다. 400평 기준으로 네.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여기에 있는 모든 시설은 저 혼자 다 했어요. 그냥 비닐하우스 시설만 빼고. 아무리 수조를 만들고 배들을 만들고 이런 시설들을 다 제가 했고 네. 저는 이제 비용이 적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대표님 말고 일반인 일반인들이 할 것 같으면은 네. 이제 1억 근방에 이제 내부 시설 할 수가 있고 비닐하우스가 한 1억 정도 가니까 한 시설비가 한 2억 정도에서 이제 육묘장 하게 되면 여기 육묘장 있는데 육묘장이 한 5,6천 가요. 네네. 그러니까 한 2억 5,6천 정도 이제 간다고 봐야죠. 400평 기준으로. 네, 그런데 주변 이제 시설들도 있어요. 호가에 네. 하면 거의 막 3억 정도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봐야죠. 3억 정도 생각해요. 네, 땅값을 빼고. 그러면 혹시 매출 자세하게 공개는 아니죠? 아니, 지금은 이제 현재 제가 이제 월 한 7, 800 정도 나가고 있고. 월 7, 800? 네, 근데 5, 6월 전에는 한 월 1,000만 원 정도 나갔고. 여기 이제 전체가 채워져서 판매를 할 경우는 한 월 3,000에서 5,000 정도 매출이 가능하고, 순이익으로도 한 2, 3,000 이상 가능합니다. 대표님 보통 아쿠아포닉스의 유통 판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터넷상에서 일단 그 개척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서울에 이제 고급 식당들에 제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보통 마트 판매는 안 하시고 네. 그냥 인터넷으로 판매,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하시고 네, 네.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고급 식당, 네. 백화점 같은 데 납품하고 네. 백화점하고 이런 데서 몇 군데 그 좀 그 섭외가 들어왔는데 네, 네, 네. 저희가 아직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양이 적어서 네, 네. 이 400평 가지고는 백화점 한 군데도 못 대주거든요. 그런데 백화점 같은 데는 이런 마트라든지 계약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에 지금 단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네, 여주의 이쪽 지역에 단지화를 시켜서 기농원 사람들 이제 이쪽으로 오게 해서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 교육도 해주시고. 네. 제 옆으로 오게 되면 일단 기술적인 문제 해결되니까. 그런데 판매는 공동 판매를 하는 거죠. 좀 고급 백화점들 타겟을 해서 공급해 주려고 좀 하고 있죠. 더 늘리고 있으시는 건가요? 예, 예. 이때까지 지금 한 10년 넘으셨다 하셨잖아요. 예.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힘든 점 많았죠. 일단은 우리 국내에는 이런 인프라가 없어요. 네. 이걸 이 시설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요. 그쵸. 이런 데 맞는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장비들을 파는 데가 없어요. 네. 수입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이 벌써 몇 배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하나를 전부 다 개발을 하는 거죠, 저희가.
제가 나름대로 해서 개발을 해서 아 이렇게 하니까 균형이 어떻게 하니까 균형이 맞더라 이런 걸 제가 직접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척해 나가는 게 네,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면 지금 대표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아쿠아포닉스 농장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뭘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제일 쉬운 거는 제 옆으로 오면 제일 쉽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거가 해결돼요. 여주도 와야겠네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여주도 옆으로 와야지 네. 산책하면서 한번 쭉 둘러보면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옆으로 오는 거가 제일 그 좋은 방법이고 감각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아 지금 왜냐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미생물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네네. 눈에도 안 보여요. 네. 그럼 배우고 싶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대표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오는 사람들은 제가 너무 쉽게 접근해야 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것은 우리 농장 근방으로 가서 이제 하는 게 제일 쉬운데 멀리 가서 할 것 같으면은 스스로가 상당히 그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거의 이게 뭐 연구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 수준까지 돼야 된다. 네. 매일 가서 채소와 물고기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농업인도 되고 어업인도 돼요. 어업 신고도 그쵸, 돼 있고, 키우고 두 네. 가지 다 이제 물고기 키우는 게 아니고 저는 신고와 어업 신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쿠아포닉스 선생님 중에서 어업 신고를 최초한 사람이 제가 최초로 신고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업 신고를 해야만이 해수부의 뭐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받을 수가 있어요. 물고기도 마음대로 판매할 수가 있고. 아쿠아포닉스 전망이 밝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소비자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식물이고 물고기고 그래요. 그렇죠. 그 앞으로의 전망은 전망은 좋아요. 전망 좋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주를 하나의 아쿠아포닉스 메카를 좀 만들어 보겠다 네. 하고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자금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접근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오면 일단은 기술적인 문제 해결되고. 네. 자금 문제만 해결되면 판매 쪽도 저한테 오면 좀 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좀 많이 좀 기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산품을 만들든 농산물을 만들든 네. 결국은 소비자들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좋은 먹거리를 좀 많이 공급하는 그런 걸 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응원 드릴게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쿠아포닉스 네. 앞으로도 응원 드릴게요. 네, 네. 좋은 먹거리 많이 네. 공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다 여주는 앞으로도 농촌에서 이렇게 자기만의 가치관으로 세계를 넓혀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인사 함께 같이 해주시죠. 네. 농촌이 좋다. 여주가 좋다. 여주로 오세요. 오세요.